경상남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분양한 한 아파트가 최근 두 차례나 입주가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입주는 당초 지난 2월에서 5월로 88일 연기된 데 이어 오는 8월로 또다시 75일 더 미뤄졌습니다. 모두 분양계약 해제 기준인 90일에 못 미칩니다. 분양계약상 분양자 책임으로 입주가 석 달, 즉 90일 넘게 지연될 경우 입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공급금액의 10%를 입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경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피하려고 입주 연장 기간을 90일 이내로 못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재 수급난 등으로 공사 기간이 6달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 입주 연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위기 사유라든지 위약금 그 부분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3개월 내에서 공사를 마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계속했었고 경남개발공사는 설계부터 공사기간 설정까지 모두 시공사가 맞는 방식으로 발주됐다며 공정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맞섭니다. 또 자재 수급난에 따른 공사기간은 넉 달가량 충분히 보장했고 분양계약 해지를 고려해 입주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로 인한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연보상금 지급을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피해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아직 뭐 아무런 답은 없으셔가지고 연기만 됐다고 추후에 어떻게 뭐 해주실 건지 아직 뭐 계획 같은 건 받은 건 없어가지고. 입주 연장에 따라 65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 시공사는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